1991년 3월 26일 대구 직할시 달서구 성서지역에 살던 5명의 국민학생들이 도롱형 알을 주우러 인근 와룡산에 올라가 동반 실종되었다가 실종된 지 11년 6개월이 지난 2002년 9월 26일 백골로 발견된 사건입니다. 대한민국 3대 미제 사건 중에서도 이렇다 할 단서가 없는 사건으로 현재도 이 사건에 대한 추측이나 가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으며 이 사건은 발생한 지 32년이 지난 지금도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면서 이 사건은 이용호 유괴 사건과 더불어 대한민국 3대 영구 미제 사건으로 불릴 정도로 전 국민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1991년 3월 26일은 지방자치제가 다시 시행된 이후 최초로 전국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지방의원을 뽑는 선거인 1991년 지방선거일이어서 임시공휴일이었고 이날은 기초자치단체의 의원을 뽑는 날이었죠. 아침 8시 무렵 성서국민학교에서 재학 중이던 어린이 우철음군, 조호영군, 김영규군, 박찬인군, 김종식군, 그리고 김태령군 총 6명은 조호영군의 집 근처에서 놀고 있었는데 조호영군의 집에 새를 들고 살고 있던 청년이 아이들에게 시끄러우니까 나가서 놀라고 핀잔을 줬다고 합니다. 이후 6명의 아이들은 분유 깡통과 막대기를 챙겨들고 인근의 와룡산으로 향했고 6명 가운데 김태령군은 같이 따라가려다가 위험하니 너무 멀리 가서 놀지 말라는 엄마의 말이 떠올랐고 아침밥도 먹을 겸 혼자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덕분에 김태령군은 아이들 중 유일하게 화를 면한 생존자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사건 당일 아이들이 실종되기 전 아이들을 봤다는 목격자와 증언이 나옵니다. 조우영군의 형 조무영군은 자전거를 타고 와룡산 입구에 갔다가 아이들을 만났는데 도롱형 알을 찾으러 간다라는 말을 듣고 아이들과 헤어져 집으로 돌아왔고 와룡산 기슭 마을에 살면서 시내에 나가 파출부 일을 하던 김순남 아주머니가 9시쯤 아이들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아주머니의 말에 따르면 일찌감치 투표를 마치려고 학교 쪽으로 내려오다가 와룡산 쪽으로 올라가는 5명의 아이들을 지나치며 아이들끼리 2시간 안에 갔다 올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주고받으며 와룡산 쪽으로 향하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우철웅 군과 같은 반 학생이었던 김경열 군과 이태석 군이 12시쯤 아이들을 와룡산 입구에서 봤다고 증언하며 이들은 점심 먹기 직전 우철웅 군이 아이들과 산 쪽으로 가길래 잠깐 동안 얘기를 나누었다고 했고 같은 학교에 다니던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함승훈 군은 아이들을 보지는 못했지만 중요한 증언을 남겼습니다. 와룡산 바로 밑 군인 아파트에서 살던 아이는 이날 다른 무리의 동네 형들과 함께 도롱형 알을 찾으러 와룡산 계곡에 갔다가 형들과 떨어져 혼자 와룡산 중턱에 있던 무덤가 근처까지 올라갔는데 그때 산 위쪽에서 10초쯤 간격으로 날카롭고 다급한 비명 소리를 두 차례 들었다고 이때가 점심 먹기 직전 11시 30분쯤 되었을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사건 당일 부모들은 18시쯤부터 와룡산 주변에서 아이들을 찾다가 19시 50분에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였고 경찰은 아이들이 와룡산에서 길을 잃었다고 보고 부모들과 함께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산을 샅샅이 뒤졌으나 끝내 아이들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건이 매스컴을 통해 전국에 알려지면서 5월 5일 노태우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군과 경찰이 총을 동원되어 개구리 소년들이 실종된 와룡산 주변은 물론 전국을 이잡듯이 뒤졌으며 초반에 수색 인력이 부족해 와룡산 서남쪽 연못만 수색했는데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가 7월부터 대구 지방경찰청 산하에 수사본부가 차려져 총 25개 조에 한 조당 25명으로 구성되었고 10월 24일부터 대구지방경찰청 차장이 수사본부장을 겸하면서 대구지역 군경 수천 명이 탐지몬까지 들고 와룡산 전체를 뒤졌으나 찾아내지 못한 것이죠. 대구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996년 해체 전까지 5년간 연 인원 30만 명을 동원하여 산악수세 48차와 일제 건물 검세 43차례 외에 복지시설 및 종교단체 1천여 개소 가정집 11,000세대를 각각 수색했고 성소초 졸업생 1,800명과 공단 노동자 19,000명에게도 수소문해 재범한 570여 건이 됐지만 전부 허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세간의 관심이 거의 사라졌던 2002년 9월 26일 실종으로부터 11년 6개월 만에 도토리를 주우러 와룡산에 올라갔던 오우근 씨에 의해 5명의 유골이 와룡산 기슭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이곳은 구 육군 제55병사단 사격장 부지였으며 54단은 이미 1994년에 북구로 이전하였고 실종 당시 경찰은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불매골을 중심으로 수색하였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멀리 갔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여 벌어진 실책이었던 것이죠. 발굴 이틀 후 대구경찰청은 수사본부를 다시 구성해 의혹을 보이는 듯 했으나 경찰들은 11년 전과 마찬가지로 또 성급한 수사를 빈축을 사게 됩니다. 대구경찰서는 시신 발견,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경찰은 무슨 의도였는지 현장 보존도 하지 않고 과학수사대도 부르지 않은 채 곡괭이 등을 이용해 땅을 파헤쳐서 현장을 훼손시켰을 뿐만 아니라 또 정확한 부검도 현장 감식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들이 파헤쳐낸 유골만 봤으면서 상식적으로 봤을 때 타살 흔적은 거의 없는 것 같다거나 조난을 당했고 추위에 떨다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이라며 주장해 거센 항의를 받게 됐습니다. 결국 법의학자들의 부검 결과 둔기로 맞거나 흉기에 찔려 타살된 것으로 추정이 내려졌고 그 외에는 별다른 사망 원인조차 밝혀지지 않아 범인도 알 수 없었으며 범죄 도구도 불분명해 경찰이 여러 도구를 가지고 조사했으나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2022년 6월 1일 개구리 소년 사건의 구체적인 범행 도구를 지목하는 내용이 한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그 글에 따르면 소년들의 두개골 손상과 비슷한 흔적을 내는 도구는 버니어 캘리퍼스라는 공구였습니다. 버니어 캘리퍼스란 길이나 높이, 너비 등의 수치를 측정하는 자의 일종이므로 기계를 다루는 산업 현장에서 주로 쓰이는 것이죠. 작성자의 주장에 따르면 와룡산에서 불량한 학생들이 본드를 흡입하고 있었는데 산에 오른 소년들이 우연히 이 광경을 목격했으며 불량 학생들은 소년들을 발견하고 본드 흡입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버니어 캘리퍼스로 개구리 소년들을 해쳤다는 것입니다. 이 가설은 많은 누리꾼들의 관심을 받으며 화제가 됐는데 과연 근거가 있는 것일까요? 온라인 게시판 글에선 공원 및 기술고등학교 학생들을 언급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와룡산 인근에서 버니어 캘리퍼스를 쓰는 사람들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와룡산에서 가장 가까운 한 공업고등학교를 한 TV 프로 PD수첩에서 찾아가 물어봤지만 버니어 캘리퍼스를 쓰는 곳은 기계과밖에 없으며 그때 당시 이 공업고등학교는 전자계열과 화공과밖에 없었기에 개교 이후 30년이 지난 현재까지 버니어 캘리퍼스를 쓸 일이 없다고 답합니다. 소년들이 실종된 후 경찰은 말 인근부터 시작해 대구 전 지역으로 탐문수사를 하였고 특히 와룡산 인근의 중고등학교 자퇴생들을 포함해 공업단지 종원들까지 일일이 탐문했지만 단서가 될 만한 성과는 없었다고 하네요. 온라인 게시판 작성자의 사건의 흉기라고 주장한 버니어 캘리퍼스는 과연 두개골의 손상흔과 일치했을까? 법의학자들이 두개골 모형의 지점토를 바른 후 버니어 캘리퍼스를 내리쳐 두개골 모형에 생긴 흔적을 살펴봤더니 두개골 손상흔과 버니어 캘리퍼스 현상이 가장 유사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소년들의 정확한 죽음의 사인을 알 수 없으며 산으로 놀러간 소년들이 왜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2002년 현장에서 발견된 소년들의 유골과 소지품으로 여러 검사들을 실시하였는데 독극물과 혈흔 등 많은 검사를 거쳤지만 백골 상태였기에 사건 해결의 단서가 될 수 있는 결과는 얻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21년이 지난 현재 대구경찰청 장기 미제수사팀에서 개구리 소년 사건 수사를 담당하고 있으며 제보 및 증거물 재감정 등에 대해서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지금까지도 신빙성이라고 찾아볼 수 있는 단서조차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소년들의 사인을 밝히는 그날까지 수사는 계속되어야 하며 경찰 당국의 적극적인 수사 의지와 국민들의 관심이 있어야 하겠습니다.